예,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그 동영상 강좌가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좀 뭔가 좀 색다른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그 마이크를 좀 자리에다 세팅을 했습니다. 자리라기보다는 예. 이번 이제 강좌는요. 그 레빗 패밀리 이번에는 이제 고정창 창에 대한 패밀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패밀리를 이제 새로 작성하는 거 이제 아시죠? 요거 누르시는 거.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려는 건 창이지 않습니까? 요 미터법 창. 네, 커튼홀이 아니고 이 창입니다. 요거를 템플릿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잘 안 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귀찮잖아요. 저거 새로운 저장. 그러니까 패밀리를 미리 좀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패밀리 1, 2까지 돼 있었고 이제 그냥 3으로 한번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정해놔야 되겠죠. 요번에 하는 그 이제 강좌 내용은 고정창이거든요. 이제 고정창인데 이름은 뭐 알아서 정해셔도 되고요. 일단 이게 이제 그 템플릿이 자 3D 뷰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창은 벽에 붙어서 나는 거예요. 벽이 없는데 창이 생길 수가 없겠죠. 뭐 기둥에 창 박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낫겠죠. 뭐 지붕에 천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창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창은 벽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 호스트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원래 이 호스트도 그 이제 사용자가 처음에 뭐 만들고 뭐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하면은 이제 일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이렇게 창만을 위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구조가 이제 요 템플릿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자, 이 가운데 선은 참조평면 중심 앞뒤에 자, 요 가운데 선도 창조평면 중심 왼쪽 오른쪽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 그 패밀리 템플릿 그 아주 기본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미터법 뭐 기본인가 뭐 거기에 보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참조평면 두 개가 있잖아요. 예, 네, 그거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참조는 그냥 참조평면 이름이 왼쪽으로 돼 있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돼 있겠죠, 당연히. 자, 요거는 지금 선택된 부분이 개구부 절단인데 전체로 보면 일반 벽, 200mm짜리 일반 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참조평면이 내부, 그러니까 여기가 내부가 되겠죠. 자, 여기도 참조평면이 있을 텐데, 예,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설정을 하는 거는 처음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기본 벽이 설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그 ESC 밑에 있는 탭키 오른쪽 왼쪽에 중간쯤에 중간 위쪽에 있죠. 탭키를 누르면은 선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야 왜 안 뜨냐? 참조평면 내부가 또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선택이 되는데 여기는 개구부 절단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 가지고 세 개가 왔다 갔다 하죠. 예. 보십니다. 그다음에 정렬 치수죠. 이 정렬 치수가 그 매개변수 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예, 여기가 돼 있으니까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선형 치수로 이제 0이라고 세팅돼 있고, 자, 요것도 그냥 치수인데 요건 이퀄라이저가 돼 있죠. 이퀄라이저를 끄면 500으로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퀄라이저를 같이 켜주면은 두 개가 항상 중심선을 중심으로 똑같이 배분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이 이퀄라이저 그 정렬 치수는 이렇게 두 개만 돼 있지만 뭐 다섯 개, 열 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렬 치수를 지금 안 되네요. 죄송해요. 이제 참조 평면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EQ를 쭈르륵 놓고 EQ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젝트 이건 이제 프로젝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 템플릿. 건축 템플릿 네. 자, 남측 측면으로 가서 일단 지붕 요거를 그대로 귀찮으니까요 이걸로 하지 말고
우리 그 전에 했던 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강의 8에서 사용했던 적 같은 평면. 예. 이게 몇 층짜리야? 예. 38층짜리죠? 예. 남측 평면 들어오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원래는 이제 이 수정을 눌러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요 밑에다가 리본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락은 잠글 필요가 없고, 아유, 500분의 1이니까 너무 크나. 자,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EQ를 딱 해버리면은, 아니, 3000으로 되어 있고 EQ를 딱 클릭을 해 버리면은 예, EQ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얘를 이동을 시키면은 똑같이 EQ가 올라갑니다. 아, 지금 얘는 얘만 바뀐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는 그 배열로 연동이 된 거래 가지고 다 똑같이 지금 연결이 돼 버렸어요. 예,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EQ를 꺼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옮기면 아 이게 이 참 야씨 그룹 해제 씨. 자, 이렇게 막 움직여지잖아요. 이거를 EQ를 선택을 해줘 버리면은 똑같은 길이가 되고 EQ라지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 치수가 그 고정이 돼서 연동이 된다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아, 이게 설명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다음 기회에 좀 더 괜찮은 사례가 나오면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컨트롤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안박을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여기에서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죠. 아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외부란 말이에요. 요거를 눌러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실제 패밀리가 실제 패밀리가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이나 바깥쪽이냐, 이거. 이게 하다 보면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설치해놓고 이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 그러니까 창문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럴 때 조정해 준 게 요건데 우리가 이제 작업하면서 기왕이면은 앞뒤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이 표시는 뭐냐면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아니 실제 프로젝트 하니까 또 프로젝트를 열어봐야지 될 것 같네요. 자, 이 문을 보면, 요 방향 전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방향 전환. 예. 바로 요겁니다. 요거. 바로 요거입니다. 요 표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걸로, 방향이 있는 거는 요런 거를 넣어줘야지 됩니다. 들어갔어요. 아니. 자, 좀 전에 요거 눌렀던 건 뭐냐면요. 창이 여러 개가 막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을, 보이지 않는 창을 닫아버리는, 아까처럼 창이 여러 개 있을 때 닫아버리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참조평면 이제 외부 인면도의 외부를 한번 보시면은요. 기본 실 높이. 기본 실 높이는 뭐냐면 이제 창의 바닥이죠. 이게 이걸 왜 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실링은 천정을 얘기하는 건데 맞나? 제가 잘못 알은 건가요? 하여튼 요 기본 실 높이를 800으로 정해 주는 거고 창의 전체 높이 이렇게 정해 주고 또 요 보면은 평면에 그 참조평면 오른쪽, 왼쪽. 왼쪽, 그다음에 여기는 참조평면 실, 여기는 참조평면 헤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참조평면 중심 돼 있고, 참조 레벨은 여기입니다. 자, 요 참조 레벨의 의미를 아시겠죠? 참조 레벨은 슬라브 레벨이에요. 이 참조라고 쓰면 내가 슬라브 레벨을 써줘야 되는데 참조 레벨로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가구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참조 레벨에서 시작이 되지만 창문은 실만큼 올라가서 그 실에서부터 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레벨이죠. 레벨인데 여기서는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참조평면, 참조평면의 이름을 가지고 한 거.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참조평면이나 참조레벨이랑 전혀 다른 건 아닌데 참조레벨은 프로젝트의 레벨하고 맞추기 위한 부분이고 이 참조평면은 임의로 사용자가 만드는 이 어떤 기준점입니다. 이제 유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홈에 기본적으로 자, 특성 패널. 특성 패널이 요건가요? 아, 요거는 아니죠. 요건 카테고리죠. 자, 패밀리 유형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자, 패밀리 이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 패밀리 유형을 새로 만들기. 여기 높이 1500,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거 다 무시 일단 해버리시고 새로 만들기를 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2500 곱하기 1250. 그러니까 가로 2500에 높이 1250짜리 창문을 만들겠다고 지금 값을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그 높이는 12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폭은 당연히 2500이겠죠.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적용 누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높이 1250에 자, 하기를 누를까요? 요거는 이 저기 뭐야 참조 레벨에 보면 이 폭이 1200인데 단점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아 이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에 치수를 하나 만들려고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블을 폭 2500 아, 이게 여기 레이블 지정하면 스케치가 지나치게 구족된다고 안된다고 그러네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아, 이 레빗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버그예요. 뭐 실제적으로는 꼭 쓰일 일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제 유형을 또 하나 만들어줘야죠. 1600에 1300짜리 잡아주고 1300 2600 예. 그래서 1300에 2600짜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헷갈리죠? 2600이 안 나오니까 그냥 참조 레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1800 가로 1800 세로 1500 가로 1800 세로 1500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1800에 1500 일단 그대로 놔두고 이걸 이제 기본으로 지금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면도의 외부를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에 작성 기본에서 수입을 선택을 합니다. 수입은 뭐냐면 경로를 따라 가지고 어떤 면이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도나스라고 보면
이 원을 따라가지고, 원이, 그니까, 뭐랄까, XY축, 그니까 Z축 향의 원, 선을 따라서, 어, Y축에 그 원이 한 바퀴 돌면 도나스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나스처럼, 어떤 똑같은 모양을 선을 따라서 만들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수입펜으로 보면 경로 스케치라고 나와요. 예. 그 경로 스케치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로 프로파일,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이 경로를 따라서 프로파일이 움직이는 건데, 일단은 그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자,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정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잠가줘야죠. 이 자물쇠를 잠가주는 이유는, 이 참조평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로가, 참조평면이 변하면 따라서 경로도 움직여서 이 자물쇠를 걸어줍니다. 그다음에 일단 편집 모드로 완료를 하면은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경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경로를. 그럼 이제 경로가 아니라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기가, 이 경로를 따서 프로파일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수위 패널에 보면은 프로파일 편집, 프로파일 선택이 있고 프로파일 편집이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뷰를 뷰로 이동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일단 인면도 오른쪽으로 그래서 뷰 열기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쪽 평면에서, 요 평면에서 이제 경로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이 평면에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평면이 이 프로파일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기준 패널에서 참조 평면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리기 패널에 이제 선 선택을 하고 옵션의 간격 띄우기를 50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외부 벽면. 이게 외부 벽면이 이건가요? 기본 벽. 기본 벽으로 지금 잡히는데요. 일단 이 안쪽으로 참조 평면이 생기게 클릭을 합니다. 이게 참조 평면이 생겼죠. 그럼 일단 ESC를 두 번 누릅니다. 참조 평면이 여기 일단 생겼어요. 자, 요거는 그 샷시예요. 여기에 이름을 이제 샷시라고. 자, 이 아이디 데이터를 일단 샷시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얘는 이제 샷시라는 이름의 그 참조 평면이 된 거죠. 다시 이제 측정 패널에서 이 정렬 치수를 넣어줘가지고 이 샷시와 이 간격 50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걸 잠가줍니다. 샷시 두께가 50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 여기 보면 그리기 패널 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참조 평면이나 이런 작업을 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파일은 만들지를 않았어요.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지 돼요.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예. 선을 이제 선 선택이 아니라 선 그리기를 합니다. 그리기를 해서 일단은 요 이제 요 창틀의 윗부분이죠. 윗부분으로 잡아가지고 대충 장화 모양의 어떤 이런 프로파일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각자의 면에 정렬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선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렬 치수를 넣어준 다음에, 얘 뭐야? 아니, 잘못 들어갔네요. 다시 정렬 치수를 넣어준 다음에, 얘를 이제 숫자를 바꿔줘야지 돼요. 이게 이제 170인데 280 키워주고, 얘는 140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요 치수는 잠궈주진 않습니다. ESG 두 번 누르고 빠져나와서 어디 보자. 저게 프로파일 하단을 140으로 돼 있고 치수를 얘를 20으로 바꿔주라 그러네요. 왜 이, 아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제가 책을 보면서 280, 140은 그 처음에 만들어진 거에 대한 치수였는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수정하는지 하고 수정을 했네요. 아닙니다. 자, 20으로 해주고 얘는 40으로 해줍니다. 어쩐지 프로파일 치고는 너무 크다 그랬어. 자, 이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3D뷰에서 본다 그러면은 바로 자, 이게 경로고, 경로가 있고 그 경로에 따라서 프로파일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OK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됐다 OK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창틀 샤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그 제대로 됐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건축 템플릿 확인. 이제 우선 벽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ESC 눌러가지고 명령을 종료를 하고. 아, 여기 보시면 요거는 숨겨진 창 닫기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창을, 자, 계단식 배열하면은 지금 총 5개가 열려져 있어요. 5개가 열려져 있는데, 키우면 딱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2개를 줍니다. 뭐냐면, 한 프로젝트에 창이 여러 개 열린 것 중에서 하나를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창 바꾸기, 요 스위치 창이라는 건데, 요 스위치 창은 자, 내가 열려져 있는 창들의 이름이 있어요. 패밀리 3 요거를 딱 누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패밀리 편집기에 보면은 프로젝트의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요 프로젝트의 로드를 딱 누르면은 자, 패밀리가 여러 개 있는데 아까 패밀리 유형을 세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뭐 지금 기본으로 되는 게 1600에 1200이 되네. 이게 1800에 1500이 되면 창이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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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방향.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들어왔죠. 창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에 이 창은 1층에서 보시면은, 야, 어디 갔냐? 왜 안 나타나? 아까 배치도에서 작업을 했나? 야,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아, 베이스 구석 쪽보니 지붕으로 되어 있었네요. 1층으로. 아, 인선스 삭제. 인선스 삭제는 뭐냐면은, 여기 1층인데 아까 3층에 만들어, 지붕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다 창문을 넣었어요. 그럼 얘를 얘로 옮기면 따라서 와줘야 되는데, 안 따라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라져버려, 이게 사라져버린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다시 1층. 좀 전에 창. 자, 여기에서 이 건물의 아래쪽,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클릭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니까 선, 요거 선이야. 이게 막힌 게 아니에요. 창틀이 요쪽인데, 요게 지금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안쪽이잖아요. 안쪽이, 바깥쪽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가 바깥쪽이잖아요. 여기가 안쪽이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걸 딱 클릭해주면은, 예, 바깥쪽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창을 설치를 할 때는, 요렇게, 자, 바깥쪽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향해서 클릭을 해줘야지 제대로 입력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패밀리로 돌아갑니다. 아, 이게 설명이 좀 약간 뭐랄까 막 정신없이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되시겠죠 뭐. 아우, 목이 까끌까끌하네요. 제가 막 헤매서 그러는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사실 이 정도는 늘 하던 건데 이해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칼칼해가지고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잠시 좀 숨 좀 돌렸습니다. 예, 뭐 강의 되시는 분은 뭐 바로 연결되니까 모르겠죠. 좀 답답하시다 싶으시면은 뭐 잠시 강의를 중지시켜 놓고 그 커피 한잔 하시든가 아니면 뭐 담배 한대 태우시거나 뭐 그래도 괜찮겠죠. 기왕이면은 그 쉬시는 동안에 아니면 광고나 한번 클릭해 주시고 갔다 오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광고 클릭 구걸을 하는데 이것도 참 죄송합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자, 이제 창틀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안에 창문을 만들어야지 되겠죠. 이제 다시 인면도에 외부뷰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창틀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단 그 돌출을, 창문을 만들기 위한 돌출을 이제 클릭을 해놓고, 그럼 이제 작업 기준면에, 이 작업 기준면에 이제 설정, 이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 작업 기준면을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외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샤시를 그 참조 평면으로 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 기준면 선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작업 기준면을,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다 해놓고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설정 안 하고 기준면을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니까 내가 뭐 요거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 선을 선택해가지고 뭐 작업 기준면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고수들은 아마 그런 걸 많이 쓸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고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씁니다.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가장 좋은 건 작업 기준면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이름을 정해놓은 거를 선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작업 기준면 선택 좀 전에 했던 거가 어떤 건지 알죠? 이게 여기에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층을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 뭐 기억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그리기 패널에 지금
돌출 작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이에요. 예, 여기에서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이를 마이너스 45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잠그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잠그기가 뭐냐면은 이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잠궈주는 기능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선을 선택할 때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건지 뭐 일단 한번 그 하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커서를 이제 이 왼쪽 창틀에 그 가운데 요 부분 여기에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지금 수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탭키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겠죠. 다시 수입 참조 벽 또는 선의 체인으로 돼 있습니다. 벽 또는 선의 참조를 선택을 해줍니다. 예, 지금 이제 벽 또는 선의 체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지금 스케치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선택을 해도 하면은 지금 얘만 선택이 되죠. 예. 벽 또는 선의 체인으로 해주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죠. 예.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게 합니다. 아유, 다시. 자. 다시 이제 보면은 지금은 수입으로 되어 있고 자, 한번 보면 수입 참조로 됐습니다. 지금 하나만 선택이 되잖아요. 전체 벽 또는 선의 체인 전체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잠금 표시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선을 선택을 하는데 이 벽 또는 선의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연결된 거를 선택이 되는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하나만 선택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됩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벽 또는 그리기에 이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의 그 깊이는 잠깐만 좀 전에 제가 잘못 그렸어요. 자,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돌출을 누른 상태에서 설정은 참조 측면 외부가 아니라 샤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깊이를 마이너스 45로 잡아주고 간격 띄우기는 없고 야 왜 반지름이 나와 아 참 이게 예죠. 마이너스 40에 잠그기가 돼 있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탭키를 두 번 눌러서 전체가 선택된 상태 그 다음에 다시 간격 띄우기에 50 마이너스 50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때는 참 직사각형으로 해주고 마이너스 50 때문에 반지름은 건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는 선을 선택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틀의 내부 면을 따라서 해주면 이렇게 50씩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일단 그려진 상태에서 편집 모드를 완료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3D 뷰로 보시면은 아까 이게 창틀 하여튼 요거는 이제 창의 틀이죠. 요거는 요걸 뭐라 그러지 이름을 까먹었네요. 이걸 창이라고 하는 게 창 창문? 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창틀은 얘가 창틀이고 얘는 창이죠, 창. 여기에 이제 유리를 씌우는 거죠. 예. 다시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 뷰, 인면도의 오른쪽 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 창틀이 만들어졌, 요게 이제 창틀이 만들어졌고, 요게 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참조평면을, 이번에 이제 참조평면을 그려줘야 됩니다. 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에 21.5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얻는 게 외부 벽면이냐. 아이, 또, 자, 얇게 해주고. 일단, 이게 원래, 이게 좀 투팁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요 선을 지금 그어줬습니다. ESC 키 두 번 눌러줘야 돼요. 자꾸 이제 같은 명령이 되니까. 선택해주고, 이제 이름에다가, 유리, 이 유리면이거든요. 아유. 유리. 예, 엔터를 해주면은, 이제 요 참조평면이 유리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정렬 치수를 해줘가지고, 자, 이 외부와 여기에서 22mm가 나오게. 근데 자, 이게 원래 이 값은 21.5예요. 근데 이제 반올림에서 숫자가 22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CAD를 할 때도 그렇고 레빗을 할 때도 보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수치를 보고 계산기를 두들기면 나중에 계산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22 실제 값은 21.5인데 22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막 덧셈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은 1mm씩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알려면 꼭 이렇게 클릭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어떤 매개변수,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조정을 해서 소수점 이하가 표현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유형 편집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치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유형 편집을 하면은 이 선형 치수 스타일, 얘도 지금 시스템 패밀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치수 스타일도, 치수도 이렇게 마치 블럭처럼 이렇게 패밀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으로 돼 있고 뭐 문자열 유형이 뭐냐 말하게 쭉 여기에 있죠. 이 내용이 그래서 뭐 문자 요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여기에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제가 제대로는 안 해주고 있는데 얘기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뭐 소수점 보면은 이제 어디 갔냐,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분명 그 저게 있어요. 단위 형식, 요. 너무 크니까 보기가 헷갈리네요. 예.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트 설정으로 사용됐는데, 뭐, 이제 소수점 자릿수, 가장 가까운 칩으로, 아니.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예. 여기서 확인을 하고 적용을 딱 하면 이렇게 소수점 이하 자로 숫자가 표기가 되죠. 예. 얘는 지금 20분의 1로 돼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여기에서도 이 방법이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치수에 대해서만 지금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보면은 여기 이거는 아 여기도 다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요 프로젝트에서만 그렇게 되나 본데 외부 지금 다 소수점 두째 자리로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또 여기 관리에서도 여기 하는 게 있어요.
관리해서 프로젝트 단위 나오죠. 그래서 길이, 면적, 뭐 면적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길이는 어떻게 나올까. 여기서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연관성이 다 있는 거죠. 어느 하나의 그 치수 단위에 대한 항목이 있고, 요로도 접속할 수가 있고, 요로도 접속할 수 있고,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방법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들어갔는가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해서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트 단위,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 관리 여기 열어보시면은 많아요. 이게 뭐, 공유 매개 변수, 요거는 지금 만들어지지를 않았죠. 뭐, 프로젝트 표준 전송, 뭐, 사용되지 않는 항목 있으면 속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퍼지 그런 개념인 거죠. 뭐, 객체 스타일, 해가지고, 뭐, 은선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설정해주는 게 많습니다. 스냅? 스냅은 뭐, 어떻게, 스냅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네,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짧잖아요. 이게 왜 짧냐면, 이 면에서 시작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얘는 사실은 여기서 잡아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참조평면 외부라고 잡히는데 여기서는 안 잡혀요. 여기서는 보면 벽 일반으로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사소한 이렇게 걸리는데 원래는 여기서 잡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천천히 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작성해서. 작업 기준면을 설정을 해줘서 유리로 갑니다. 지금 참조 평면 유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면도에 내부, 외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인면도 외부로 가야 되겠죠? 외부로 가는 게 맞나? 아, 지금 잘못했어요. 참조 평면을 그게 아니라 일단 외부 뷰를 여는 게 맞아요. 여태까지 계속 외부에서 작업을 했죠. 내부에서 해도 되는데 외부에서 하는 게 편합니다. 내부하고 외부하고 했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이 외부에서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5 이렇게 값을 줬을 때 내부에서 잡는다면은 플러스 값으로 줘야 되겠죠.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외부잖아요. 외부에서 마이너스 값 그러면은 내부에서는 플러스 값이에요. 그죠? 아니 내부에서는 플러스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달라져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작업을 하니까 외부를 해주고 설정해서 참조 평면이 샷시냐 또는 이제 유리냐 이건데 지금 이제 유리 작업을 할 거니까 기존에는 이제 샤시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유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기 가면서 보자. 이제 돌출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돌출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 먼저 선택하나 나중에 선택하나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자 옵션에 깊이를 12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외부에서 하면은 12가 되겠죠. 방향이 서로 정반대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걸 정렬을 해줍니다. 아 요거 샤시라 그러죠. 예. 샤시. 그러니까 창틀은 아까 그 크게 니은자 모양 생긴 게 창틀이고 얘는 유리를 붙이는 샤시입니다. 정렬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 정렬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정렬을 해줄 필요가 없으면은 굳이 이렇게 띄어서 정렬을 해주고 이 자물쇠를 잠글 필요가 없다면 정렬해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그려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이 정렬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특성 팔레트에 보시면은 하위 카테고리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 요거는 하위 카테고리가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좀 유리라고 돼 있어요. 하위 카테고리는 뭐냐면 원래 카테고리인 창에서 창 밑에 보면은 이제 하위에 개구부, 실, 헤드, 은선, 인면도, 스윙 뭐 이렇게 자르기 아까 미리 그려져 있던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유리도 들어있어요. 지금 그린 거는 유리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유리도 해주는 거예요. 유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딱 해주면 자 뭔가 생겼어요. 사실은 자 탭키를 눌러서 유리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하이코 여기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3D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사실적으로 본다면 자 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창에 고정 창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창호가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이제 외부 뷰로 들어갑니다. 일단 돌출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아휴 그다음에 다시 홈의 기준에 참조 평면을 그립니다. 예, 참조 평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선을 선택이 아니라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적당한 선을 그려줍니다. 90도로 그 다음에 정렬 치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값이 다 들어 있는데 이거를 이퀄라이저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ESC 키를 누른 다음에 작업 기준면에 패널에 설정한 다음에 새 작업 기준면에 참조평면 유리가 선택되는 거 확인합니다. 자, 지금 여기 유리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지금 여기 돌출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옵션의 막대 깊이를 마이너스 14로 해줍니다. 적당한 사각형을 그냥 대충 치수를 잡아가지고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줍니다. 아, 어깨가 아프네요. 옆구리가 아프네요. 그다음에 아유, 이게 뭐지? 응? 아, 왜 자꾸 정렬 치수. 정렬은 하면 할 필요가 없죠. EQQ 똑같은 치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ESC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프로파일에 요거를 입력을 하고 자 매개 변수 추가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멀리언 폭 한카 띄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왼쪽을 하든 오른쪽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아 이 글씨가 너무 크네요. 다시 자, 똑같은 수치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패밀리 유형이 보면은 어디 갔어? 특성의 패밀리 유형이 보면은 멀리한 폭이 있는데 139.2로 되어 있어요. 기존 값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요거를 40으로 바꿉니다. 적용을 시키면은 자, 40 단위로 바뀌었어요. 얘를 60으로 이렇게 바꿔도 자, 60에 또 얘를 다시 40. 자, 됐죠. 어떤 그 함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조정되는 게 아니라 1로 접속해도 절로 접속해도 1로 접속해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애플의 매킨토시 OS하고 윈도우의 OS의 차이가 있다면은 매킨토시 OS, 애플 OS는 아이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인데 직관성이라 그래가지고 길 하나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려면 꼭 그 길로만 가야지 돼요. 근데 윈도우는 어느 거 하나를 수정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프로그래머의 입장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하이퍼 유저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하는 게 응용력을 그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 사용자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 관여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화려한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 막 뭐랄까 그 복잡한 거죠. 그리고 막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두뇌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소비해야 되는 또 학습을 해야 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각자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통 문제를 생각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가는 방법은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고 KTX를 탈 수 있고 세마로를 탈 수도 있고 또는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걸어서도 갈 수가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에 맞춰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뭐 KTX나 비행기를 타면 가장 빨리 가겠죠. 그리고 그냥 좀 느긋하게 이거 자기 맘대로 여기도 들렸다가 휴게소도 들렸다가 막 이러고 가고 싶은 사람은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냥 뭐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편하게 빨리 간다 그러면 버스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은 없고 시간은 남아돌고 그냥 금수강산 유람이나 하자고 한다면 걸어가는 게 힘들지만 가장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 출장을 가야 된다 했을 때는 어떤 게 가장 낫겠느냐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출장을 가려면은 그냥 가서 일만 딱 보고 와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막 고민을 하겠죠. 뭐 KTX가 나으냐 아니면 비행기가 낫냐 자가용이 낫느냐 버스가 낫느냐. 근데 보니까 시간대 가격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버스가 고속버스가 제일 낫더라. 그러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할 때 고속버스 회사로만 딱 그 고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출장 갈 때는 고속버스만 이용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왜 나는 기차 타고 싶은데 아 왜 나는 비행기 타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회사라는 건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다 정해져 놓은 거죠. 규정을 정해놓는 거죠.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 회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써라 그러면은 담당자도 힘들고 또 그걸 하는 출장을 가야 되는 직원들도 머리 아프고 또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막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장 가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교통수단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렇지만은 또 그런 거를 처음에 설정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윈도우와 애플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레빗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마치 이것처럼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만 제시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전문가의 입장,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고민을 하게 돼요. 야, 이거를 밀리언 폭을 바꾸는 방법을 뭘로 해서 바꿀 것인가? 여기에서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특성창, 패밀리 유형창으로 들어가서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버리죠.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만 배워요. 책을 보고 배운 사람들은 이 패밀리 유형만 배우고 그냥 쫙 저것만 갖고 써요. 이제 저 같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적적 넘어간 사람도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거 자체에 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게임 하듯이. 그런 거는 본인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쓸데없는 또 OS 설명하느라고 시간 또 잡아먹었네요. 어쨌든 이제 그 멀리한 폭을 정하는 것까지 넘어왔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패밀리 유형이 보시면은 지금 1800이 1500이 멀리한 폭이 40으로 돼 있는데 2500이 1250은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2600이 1300도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느 방법을 가는 게 가장 좋은 건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멀리한 폭이 창마다 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또 창 크기에 따라서 멀리한 폭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당장 여기서 방법은 제시하지는 않겠어요. 이거는 강의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연구하는 단계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또 하나의 고민을 할 수 있는 숙제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OK를 눌러줍니다. 자, 멀리언이 만들어졌습니다. 3D 뷰에서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멀리언이 왜 유리로 돼 있어? 유리가 아닌데. 프레임 멀리언으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예. 멀리언이 이게 뭔가 안쪽에서 맞춰서 이렇게 됐구나. 자, 일단 편집 모드 완료가 됐고, 평면이 아니라 아까 외부였었죠. 외부에서 다시 돌출을 또 합니다. 돌출. 뭔가 돌출되어 있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조 평면. 어디 보자. 작성에 참조 평면으로 들어가시고, 이 뭐야? 기준에 참조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자 이제 참조 평면을 그려줘야지 됩니다. 간격 띄우기로 해도 되는데 선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예, 그냥 선으로 그릴게요. 자, 헤드와 실 사이에 두 개를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렬 치수를 그려놔줍니다. 자, 요거 하나를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이 책에서는 멀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게 잘못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맞는지는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참 좀 궁금하긴 한데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몰라. 커튼에서만 그런 거야? 보통 멀리언이라고 그러고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그 트랜섬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멀리언 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두 개 다 같이 선택을 할게요. 피곤하니까. 트랜섬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 문제인데 얘는 멀리언이라고 그러고 얘는 트랜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책에서는 둘 다 멀리언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세로로 되는 거는 멀리언이고 가로로 되는 건 트랜섬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멀리언이라고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 다 트랜섬 간격으로 같은 값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이 특성에서 트랜섬 간격을 이제 500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수식이라는 걸 넣어주는데요. 이거를 높이 나누기 3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높이 1300이 있잖아요. 이게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트랜섬 간격이 분명 내가 500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이라고 되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식이 들어가니까 이 수식에 맞춰가지고 바뀌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말씀드려. 1800이 1500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1800, 1500에서 높이가 1500이잖아요. 500 간격으로 하면은 3분의 1이 돼요. 근데 이게 자 2500, 1250으로 하면은 자 트랜섬 간격을 500으로 해줘 버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 높이 값을 없앴어요. 자, 그 상태에서 가면은 그래도 이제 이 가격은 값은 그대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도 높이를 3분의 1 나눈 값으로 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는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될 거예요. 3등분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할 거겠죠.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아까 이 멀리언 그리듯이 트랜섬을 그려줍니다. 얼렁뚱뚱 넘어가는 것 같죠? 근데 이해는 하시죠? 아이고 이 자, EQ를 해주니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죠. 자동으로 정렬이 돼버려요. 그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자동으로 정렬이 돼버려요. 얘도 멀리언하고 폭이 똑같으니까 그냥 멀리언 폭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건데 트랜섬 폭이라는 걸 또 매개변수 또 만들 필요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선택을 잠깐만요. 자, 그리고 완성을 시켜주면은 얘 또 유리로 돼 있네. 프레임 멀리언으로 바꿔주면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형 편집에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써줘도 돼요. 근데 트랜섬 간격을 높이를 빼버리고 이 하면은 어떤 그 3분의 1이 아닌 어떤 값으로 지정이 돼버릴 수가 있거나 뭐 좀 그런 게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병행일 때. 그래서 이걸 써주거나 하여튼 이걸 수식을 이걸 넣어주면은 이 수식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차등화가 되는 거고, 네. 그 기본적인 값에서 이 값을 넣어주는 것이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긴 하네요.
자, 이 형상을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두 개가 겹친 거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할 때 여기 보면 요 결합이 있습니다. 요 형상에 절단 결합이 있어요. 결합을 눌러주고 먼저 첫 번째 거 하나, 두 번째 거 하나. 자, 선택은 따로따로 되지만은 형상에서는 하나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부에서도 보면은 분명 다른 개체인데도 이렇게 같이 결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래빗 모델링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D Max나 AutoCAD에서는 형상을 결합을 해버리면 그거 하나가 자체 아예 하나의 통째의 그 솔리드가 되는데 래빗은 통째로 이걸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만약 이걸 하나로 통째로 보겠다면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린 게 아니라 이 라인을 따라가지고 그 돌출 편집, 돌출 편집에서 이 라인을 하나 따라가지고 일일이 다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출을 완성시키면 하나로 인식을 됩니다. 근데 이렇게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인식이 안 돼요. 자, 이제 다시 프로젝트의 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로드를 하면은 여기 보면은 해당 패밀리가 이미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기존 버전 덮어쓰기와 기존 버전 해당 면수 해당 맥의 변수 값 덮어쓰기입니다. 기존 버전을 덮어쓰기를 해버리면은 변하는 게 없어요. 맥의 변수 값이 때문에 그런 거 생겨요. 그래서 맥의 변수 값 덮어쓰기까지. 그러니까 맥의 변수도 같이 따라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 버전의 덮어쓰기는 모델링 그러니까 솔리드만 들어오는 거고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겠죠? 유리 위치 잘못 잡았네요. 제가 바보짓을 했나 봅니다. 어쨌든 뭐 일단 3D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 위치 잘못 잡았네요. 유리 아, 소녀시대 유리가 생각이 나는 밤은 아니고요. 얘 뭐지? 그냥 들어가라 그냥. 자, 이게 재질을 안 넣어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한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원상복귀. 이번에 이제 재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리를 해서 재료를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새로운 패밀리를 만들면은 이렇게 재료가 또 옛날에 만들었던 재료들이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재료 불러오기를 해와야 되는데 아 그거는 좀 나중에 천천히 연구를 하도록 하시죠. 일단 목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기본 벽이라든지 뭐 이걸 가지고 새로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는 안 돼요. 이게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뭐 당연히 새로운 재료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먼저 활용을 하는 걸로 웬만한 것들은 다 있으니까요. 자, 체리가 있고 티크가 있는데 둘 다 붉은 색이에요. 자작나무 자연 상태. 예, 이걸 자작나무로 해보죠. 자작나무 불러왔습니다. 마호가니? 책에는 마호가니라고 되는데 마호가니 있네. 마호가니도 불러와요. 또 불러온다 해서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자, 일단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간 상태에서 홈에 어디 보자. 특성에 패밀리 유형을 불러옵니다. 자, 맥의 변수 중간에는 이제 맥의 변수 패밀리 유형이 아니니까 패밀리 유형은 요거라고 말씀했죠. 맥의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틀
창틀에 재질을 넣기 위한 거니까 창틀. 유형은 매개 변수 유형은 재료. 재료의 마감재로 넣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재료를 넣기 위한 매개 변수를 추가를 시킵니다. 또 하나는 창문 시 변수 유형 재료 창문 창틀 창문 그다음에 유리 아 오늘따라 유리를 많이 부르네요. 아, 이 뭐야 왜 URL URL은 거기 클릭하면 아마 그 홈페이지가 뜨나봐요. 자, 재료 유리 멀리언이라고도 했으니까 아, 이런 제거 다시 왜 치수야 길이야 길이가 아니라 재료죠. 이 네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멀리언은 마호가니죠. 유리는 유리죠. 창문은 똑같이 마호가니로 해. 아니야 원래는 그냥 목재로 채해서 되는데 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창틀? 창틀도 똑같은 자작나무로 바꿔봤습니다. 적용 확인. 3D 뷰 창틀을 선택을 하고 창틀 자 이게 저라도 말씀드렸지 여기에서 이 재료 마감지를 직접 클릭을 해버리면 하려면은 매개 변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바로 자작나무로 집어넣어줘도 돼요. 근데 이 매개 변수로 해줘버리면 뭐냐면 이 매개 변수를 바꿔버리면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바꿀 때는 어떤 변수를 정했고 그 변수를 바꿔버리면은 함수죠. 함수를 바꿔버리면은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겠죠. 뭐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같은 종류별로 나가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카테고리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매개 변수로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매개 변수로 가는 게 더 복잡하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렇게 매개 변수로 해서 하는 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좋죠. 자 프로젝트에 로지버 기존 버전만 거쳤으면 또 바뀌긴 바뀌네요. 근데 매개 변수가 뭐가 안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희한하네. 얘는 왜 이게 또 생긴 거지? 그렇죠. 여기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여기에는 유리가 2중으로 들어갔네요. 뭔가 값이 좀 문제가 있겠죠? 이게 네, 다르네요. 왜 에러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니까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다 보였잖아요. 이게 프로젝트에 로딩된 거는 뭔가 잘못됐는지는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수입을 이용해서 창틀도 작성을 해봤고요. 어떤 이 돌출된 것들을 항상 결합을 해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매개변수에 수식을 집어넣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